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백두대간의 주요 고갯길 얘기를 한번 좀 해볼 거예요. 자, 주요 고갯길로는요, 일단은 북한에 있는 그 추가령 얘기는 앞에서 얘기를 좀 지질학적으로 했으니까 좀 약간 생략을 할게요. 잠깐 생략을 하고, 철령이라는 고갯길이 있어요. 철령은요, 이제 강원도에 있는 산이고요. 철령을 기준으로 동쪽을 관동지방, 뭐 서쪽을 관서지방, 그리고 북쪽을 관북지방 이렇게 막 불러요. 통일이 될 경우 이 철령 고갯길은 일반 국도 31호선이 통과를 하고요. 그 강원도 양국원 쪽에서 그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원래 이 철령은 고려 말기 그 공민왕 시대에 쌍성 총관부를 수복을 하면서 이제 고려의 땅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명나라가 원래 철령이 보고 원나라가 다스렸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돌려줘라 하고 우리는 철령이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철령 이북의 땅은 이제 철령위의 상위 기관인 그런 요동 뭐 이런 쪽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최영이 요동 정벌을 주장해서, 하지만 위화도 회군으로 인해서 실행되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진부령. 남한에서 제일 북쪽 고갯길이에요. 남한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고갯길로 진부령이 있어요. 근데 태백산맥 강원도 고갯길 중에서는 이 진부령 고갯길이 제일 낮아요. 해발 529m 정도이고요. 백두대간의 폭설이 내릴 때요, 가장 마지막으로 통제되는 길이 바로 이 진부령이에요. 근데 진부령이 그래도 그 눈이 내릴 때 어느 정도 잘 버틸 수 있는 이유가요, 진부령 인근에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에서 이 고갯길을 도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설이 내리면 눈이 올때 가장 먼저 제설 작업이 투입되는 것이 바로 이 진부령이에요. 일반 국도 46호선이 통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이 제일 정상 쪽에 있는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에 알프스 리조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2006년에 영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눈의 질이 가장 좋다고 소문났어요. 질이 가장 좋다고 소문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다시 보여줄 사진이 바로 이 미시령이에요. 자, 미시령. 우리나라 지금 설악산 갈때 이전까지 제일 많이 넘었던 고갯길이 바로 이 미시령이에요. 지금 이 사진은 미시령 옛날 길이고요. 상당히 폭이 좁고요. 이 커브 연속으로 막그 U자 구간이 있는 그 헤어핀이 있죠. 그 헤어핀이 상당히 주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올 경우에요, 태백산맥 고갯길 중에서는 이곳이 제일 먼저 통제가 돼요. 정상에 미시령 휴게소가 있긴 한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원래 이제 지방도 56호선이 이제 고갯길로 있는데, 2006년에 미시령 터널이 이제 개통되죠. 지금 유류도로로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라서, 그 길은 오토바이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륜차는 요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 길을 거의 안 쓰게 되니까 비상도로로만 이제 쓰다 보니까요, 겨울에는 사실상 그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해빙기가 될 때까지 옛길을 못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옛날 휴게소터가 이제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는 이 미시령 고객길은 하이패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초 방향 내리막으로요.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구간 단속 구간이에요. 그래서 절대 과속하면 안 되는데 보통 시속 보통 왕복 4차로 도로가 제한속도가 시속 80km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예요. 위험해서.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요. 현재 미시령 고객길은요. 자, 속초 방향으로 긴급 제동 시설이 있어요. 이 긴급 제동 시설이 있을 정도로 그 좀 상당히 고난도길이에요. 그나마 이제 백두대간의 그런 꾸불꾸불 고갯길을 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 미시령 터널을 통과를 한 게 미시령 터널이나 대관령 터널이 그나마 안전해요. 미시령하고 대관령에는 이렇게 긴급 제동장치가 있어요. 고급 시설이야. 이 긴급 제동장치가 있다는 건요, 고갯길이에요. 엄청난 고급 시설이에요. 그 아스팔트에다가 약간 자갈같이 길을 깔아놔가지고 차가 속도를 금방 줄일 수 있게끔 해줘요. 그렇구요. 이 미시령을 내려갈 때요, 낮은 기어로 엔진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어도 속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리고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질질질 내려간다는 것, 그것도 자살행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아예 그냥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그냥 브레이크를 잠깐 브레이크를 약간 서서히 밟았다가 뗐다가 또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또 한번 쭉 밟아줬다가 그렇게 가는 게 안전하고요. 만약에 그 수동 변속기의 경우는 그 소형차 이종차의 경우는 기어를 그 4단 이상으로 한 4단 정도 선에서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게 좋아요. 그렇구요. 요즘은 이제 차들이 크루즈 컨트롤 있잖아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있으면요, 그 크루즈 컨트롤을요 한 시속 50km 한 초중반 정도로 맞춰놓고요, 주행차로 해서 그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고 쭉 내려가는 게 그 안전해요. 절대 초월하지 마시고. 대신에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한계령은요 노래도 있어요. 양희은씨가 부른 한계령이 있어요. 자, 한계령 정상에서는 설악산이 보여요. 한계령 정상에서는 네, 설악산이 보이고 해발고도는 지도상 1004m인데 도로는 920m가 제일 높아요. 자, 그렇고 여기는 일반국도 44호선이 통과하고 있고요. 경치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설악산을 아예 관통해버리는 고갯길이에요. 설악산 국립공원을 그냥 사실상 그 관통한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운전 난이도는 상당히 높고 물론 미시령 갯길보다는 쉬워요. 근데 인제군에서 그러니까 인제군 그 한계리에서 그 한계령 휴게소까지는 괜찮은 편인데
여기서 오색리 쪽으로는 약간 그 낭떠러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 내려가는 그 양양군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요, 헤어핀 커브도 있고 하니까 엔진 브레이크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체인 같은 거 있어야 돼요.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갯길 운전에 서투른 운전자들은요, 그냥 지방도 56호선 타고 미시령 가세요. 미시령 터널을 가세요. 아니면 그냥 고속도로 타시든가. 그래서 1970년대에 제3군단장이었던 김재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했던 그 김재규 맞아요. 그 사람의 주도로 확장 공사가 이루어져서 현재의 한계령이 된 거예요. 그 양희은 씨가 그 한계령 노래를 부른 게 있죠.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그 노래. 그 양희은 씨의 노래 한계령이 있었죠. 제가 굳이 여기서 한계령 노래를 틀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은근히 그 저작권 라이센스가 좀 수익을 제가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노래를 틀면 제가 유튜브로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한계령은 제 그냥 가사만 살짝 들려드리는 걸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계령 남쪽으로 오면요, 조칭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조칭령 쪽은요, 원래 도로가 없었는데 그 1990년대에 양양의 그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이 세워지면서, 근데 이제 그 댐이 만들었어요. 그 접근성 확보 때문에 도로 개설이 이제 추진이 돼요. 물론 그 뭐냐 좀 늦게 만들어졌어요. IMF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제 현재 조칭령로라는 그 길이 있고요. 조칭령 터널이 2006년에 개통이 됐어요. 그 옛날 그 고갯길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백두대간 숲길로 약간 자연화 친환경 복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국도는 조칭령 터널로 그 지방도 418호선이 통과를 하고 있고, 그 근처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인제 양양 터널이 통과하고 있어요. 그 해발고도 격차도 있고 그 환경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터널 한 10km를 넘게 뚫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룡령 해발 1013m나 돼요. 일제가 그 비포장도로를 개설한 새로운 길을 만들었는데요, 미시령이나 한계령보다 이 고갯길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는요, 구룡령 일대에 자철석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원을 쉽게 수탈하기 위해서 일제가 구룡령을 만든 근데 지금은 교통량 자체가 좀 극히 적어요. 홍천군에서 그 양양군으로 그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고갯길이 있어요. 진고갯는요, 일반국도 6호선이 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대관령보다는 인지가 그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고갯인데 현재는 너무 역사적으로 대관령이 유명하니까 인지도가 떨어졌어요. 현재 이제 대관령 구간에 터널이 있으면서 교통량이 많이 줄어요. 근데 대관령 갯길보다는 넘어가긴 편해요. 그 오대산 들어가는 길이죠. 월정 삼거리에서 길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 대관령. 이제 우리나라 고갯길 중에 제일 유명한 길이 바로 대관령이죠. 자, 대관령 정상은 이래요. 대관령 정상은 이래가지고, 해발 832m짜리. 대중성, 상징성, 역사성으로 백두대간의 현재 대표 고갯길이 됐어요. 그리고 태백산맥도 약간 지리적으로 약간 중심에 있는 고갯길이다 보니까
수요가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선조들이 다니던 이산길이 지금도 등산길이고요. 또 도로 포장이 된 고갯길이 일제강점기에 좀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고갯길 정상에 중공 기념비가 있고요. 그 2001년까지만 해도 영동고속도로하고 지방도 456호선이 그 대관령 그 구불구불 그 고갯길을 이용을 했어요. 고속도로가 그 고갯길을 썼다는 거야. 그냥 고속도로라고 하기에는 옛날 그냥 고갯길 고속도로인데 시속 30km로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도로였어요. 그리고 2001년에 이제 영동고속도로 구간이 이제 모두 이제 확장이 그 4차로 이상으로 확장이 돼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인천에서 여주까지는 또 그 왕복 8차로가 됐죠. 근데 이제 대관령 터널이 제일 늦게 개통이 돼요. 대관령면에서요. 대관령면에서 남쪽 구간으로 이제 반원을 그리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식으로 그 이제 그 대관령면에서 그 강릉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백두대간을 그 이렇게 쭉 약간 곡선형으로 넘은 다음에 아마 대관령 1터널 정도가 백두대간을 그 넘어가는 그 터널일 거예요. 그 좀 긴 터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북쪽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북쪽으로 약간 그 S자형으로 약간 그리면서 그 능선을 내려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터널을 통해서 백두대간 통과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내려가기는 위험하니까 그 능선 따라서 길을 꺾은 거죠. 그래서 S자 코스를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7개의 터널이 능선에 따라서 만들어지면서 대관령 터널의 소요 시간은 이제 기존에 꾸불꾸불 그 내려가는 그게 30분이었는데 현재는 10분이면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대관령 구간에는요. 원래 그 고속도로가요. 시골 구간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그 지방 구간에는 나들목을 빼고는 가로등이 없는데 물론 그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는 모든 구간에 가로등이 있고요.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도 그 기흥 나들목부터 서울까지는 모든 구간에 가로등이 있죠. 그런데 이 대관령 구간에는 가로등이 모두 있고요. 밤하고 안개가 낄 때도 가로등이 켜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가 좋아요. 아스팔트 바닥으로 열선이 깔려 있어요. 열선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 눈이 내려도 녹아요. 그리고 강릉 방향으로는 그 내리막길에 그 긴급 제동 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표준 속도로 이동할 경우 시속 100km로 이동하면 여긴 굉장히 위험해요. 한 횡성대교처럼 한 시속 80km로 좀 낮춰서 운행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대관령 나들목이 옛날 그 고갯길의 그 정상에 대관령 휴게소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다른 지방도로하고 그 만나는 곳이 대관령 그 나들목이었는데 현재 이제 고속도로 구간을 바뀌면서 그 횡계 나들목의 이름이 대관령 나들목으로 바뀌었고요. 그 대관령 휴게소의 위치는요. 그 원래 강릉 쪽에 강릉 휴게소가 있었는데 여기가 강릉 대관령 휴게소로 이름이 바뀌어요. 자, 그렇고요. 자, 이제 대관령까지 얘기를 했고요. 좀 이게 그 이제 백봉령이라는 고갯길이 있어요. 백봉령은 정성군하고 동해시를 넘어가는 그 고갯길이고요. 국도 42호선 그 수인산업도로가 지나가는 길이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요, 두문동제가 있어요. 국도 38호선, 강원 남로가 쌀이제 기준으로 해발 1268m라는 그 고갯길이 있는데요. 옛날 고갯길은 1268m고, 현재는요, 두문동제가 국도 38호선이 양방향 터널이 개통돼 있어요. 두문동제는 그래서 강원도 정선군에서 태백시로 넘어가는 고갯길이 있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요, 중령이 있어요. 중령은요, 이제 대관령 사진 끌게요. 중령은요, 이제 단양하고 영주 사이에 있는 백두대간의 고개이고요. 고개 구간이 소백산 국립공원에 속해요. 신라 아달라이 사금 때 죽죽이라는 사람이 길을 만들어서 중령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삼국시대에도 신라의 북쪽을 넘어가는 중요 길목이었고, 이제 신라 진화왕 시대 때 흔히 중령이 무게 영토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고갯길이었어요. 그래서 중령 입구에 성을 쌓으면서 만든 그 비석이 단양 적성비였어요. 그렇고요. 영남대로 조선시대 영남대로 가운데서 이제 우룩길에 약간 고비에 속하는 길이 바로 서울, 단양, 중령, 안동, 경주, 울산 연포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고요. 중령 밑자락에 창락이라는 이름의 역참이 있었어. 역참은 보통 말을 갈아타는 그런 곳이죠. 아니면 쉬었다 가는 곳. 근데 이제 갑오개혁으로 인하여 역참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일제 말기에 중앙선철도가 개통하게 되면서 아예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현재는 이제 중령에는 국도 5호선이 건설이 돼 있으나 길이 아직 옛날 길이에요. 단양이나 풍기나 양쪽 모두 고개 입구까지만 국도가 확장이 돼 있어요. 그만큼 차가 없어. 그리고 중앙선철도하고 중앙고속도로가 바로 이 고개의 건설이 됐죠. 이제 중령터널, 현재 이제 중령터널 길이는 4600m가 되고요. 이제 중령터널 이전에는 영주하고 안동 사람들은 서울을 가려면 반드시 여기 이 고갯길을 넘어가야 됐어요. 근데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었죠. 그래서 터널이 뚫리기 전하고 뚫린 이후에 서울 도착 시간이 굉장히 한 시간 정도 차이가 났을 정도. 그래서 백두대간이나 소백산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뭔가 중령 정상을 막 거쳐가요. 그리고 중령 관련 설화가 있는데요. 다자고 할머니라고 있어요. 이게 중령이 워낙에 이름부터 뭔가 죽어나는 고개? 약간 그런 기분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산적대가 있는 거야. 근데 관군들이 산적대를 소탕하려고 출동을 했는데 중령이 워낙 위험하잖아요. 근데 초라한 행색의 노파가 관하에 와서 산적들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기습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자구야, 여기는 산적들이 아직 잠을 덜 자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다자구야, 그러니까 다 자고 있으니까 빨리 기습해라. 그래서 다자구야, 들자구야, 다자구야, 들자구야 막 이런 거야.
근데 그 중경 산 중에서 매번 외치는 건 노파의 이야기가 이제 산적대의 귀에 들어가요. 산적 두목이 계속 노파를 잡으니까 하는 말이 타자고 하고 들자고 된내두 아들이다. 오래전에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던 차에 여겨서 그 산적이 됐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두목은 노파를 불쌍히 여겨서 같이 살게 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두목의 생일이 돼서 그 술상 잔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두목의 생일 파티로 인해서 술 기운에 다들 골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노파는 타자구야! 타자구야! 하니까 다 벼락 관군들이 이제 습격을 해요. 그 이후에 노파가 어디론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아, 중령의 산신이었구나 하면서 다자구 할머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당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그 단양에 가면요. 중령 산신당이 있어요. 그 중령 산신당에 가면 바로 이 중령 설화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길은 그 뭐냐? 문경 세제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은 여기서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제가. 문경 세제. 사진이 올라와요, 사진이. 자, 바로 요 사진이에요. 문경 세제. 문경 세제인데요. 문경 세제. 괴산에서 문경을 그 있는 고깃길이고요. 1017m나 높이가 돼요. 난세도 넘기 힘든 고개라는 의미로 그 조령으로 그 붙었고, 조령을 우리말로 읽은 게 세제예요. 그래서 문경 세제는 도립공원이고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 이여송이 이 지형을 보고 이 험준한 고개를 지킬 생각을 못하다니 신총병도 참 지략 없는 사람이다 라고 신립을 비웃었어요. 그 신립은 이때 이미 자살했죠. 그렇고요. 그 남대문에 아 도로 원표가 있죠. 잠깐만요. 영남대로 사진을 제가 이 영남대로라는 그 조선시대 때그 불렸던 그 이름이 있어요. 영남대로. 이 영남대로라 이 불리는 이 길은 좌로는 추풍령은 없고요. 그리고 동로가 그 우로가 중령을 넘어요. 자, 그리고 그이 이제 본로 중로가 가장 많이 이용되던 바로 요 문경세제였어요. 충주에서 상주로 넘어가는. 그래서 서울하고 동래를 연결하는 그런 영남대로의 그런 중추로였고요. 이제 지금은 사실 그 살피제라고 해가지고 그 속리산 쪽에 고개를 제일 많이 넘어가요. 근데 이제 그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제일 이 고갯길을 제일 좋아했던 이유가 중령으로 가면 죽죽 미끄러지고 추풍령을 넘어가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 하지만 문경세제를 넘으면 경사를 전해 듣고 새처럼 비상한다. 거짓말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929년에 견원과 왕건이 그 격전을 벌인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임진왜란에서는 신립이 여기를 내줬다가 탕금대에서 대패하고 자살했죠. 현재는
이제 충주하고 문경단 간의 그 국도 3호선이 이화령을 지나고요. 그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문경 세제 터널을 그 넘어가고 그 통과하고 있고요. 이게 중부 내륙선 철도도 이쪽으로 만들 거예요. 그 근데 이제 근대에 오면서 너무 이제 고도가 높고 그 기울기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중요성이 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근데 이제 국도 3호선도 그 이화령 고갯길도 약간 이제 터널이잖아요. 그렇고요. 태조한 건 주요 촬영지였어요, 여기는. 그리고 그 주로 사극 촬영지가 좀 많아요. 그리고 듀스 김성재 씨가 문경세제 꼭 가보고 싶었다고 해가지고 화성댄 유해를 여기 딱 부렸대요. 자, 그다음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이화령 고갯길. 괴산하고 문경 사이에 역시 고갯길이 있고요. 근대적 도로는 이화령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첫째, 국도, 고속도로, 철도 모두 다 고개를 터널로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도요, 지금 이제 세제 자전거길이 됐어요. 그 사대강 자전거길 해가지고 여기 보면요, 잠깐만요. 문경 세제를 자전거로 넘어가요. 요구가는. 그렇고요. 그 이화령 고개는 지금 터널. 그리고 이렇게 됐고요. 문경 세제가 그렇고요. 이제 좀 내려가면요. 아, 화룡제구나. 화룡제가 그 당진 영덕고속도로가 이쪽을 통과해요. 요즘 자동차들은 다이 화룡제 쪽으로 그 고속도로를 타죠. 그 추풍령보다요. 그러니까 추풍령 쪽에 그 뭐냐 그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예전에 그 선형이 안 좋았어요. 그 옥천군하고 영동군에 이르는 그 구간이 사실 길이 이제야 좀 약간 확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옥천군하고 영동군 사이는요, 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유일하게 그 편도 2차로로 운영되는 구간이에요. 왕복 4차로 구간이에요. 대신에 가변차로는 운영되고 있어요. 가변차로는 운영되고 있으나 그만큼 교통량이 적다는 거죠. 그렇고 대신에 이제 그 당진영덕고속도로를 청주에서 김천까지는 그 길로 이용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풍령. 그 유명한 추풍령을 가보도록 하겠어요. 추풍령은 국도가 지나가죠? 똥이 매렸네. 큰일 났다. 추풍령은 상당히 그 고개 높이가 낮아요. 그래가지고 추풍령 바로 요 길이에요. 국도 4호선이 있어요. 국도 4호선이 요 길로 넘어가요. 소백산맥에서 제일 낮은 고개이고요. 해발 고도가 한 4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넘어가긴 쉽지만 난기류가 심해요. 그래서 항공기들한테는 좀 약간 안 좋다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이 추풍령을 통과하냐면요. 추풍령이요,
고속도로인데도 터널이 없어요. 그냥 고개 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고가도로가 거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제 2000년 7월 14일에 수학여행 차량이 그 연쇄추돌 그 참사를 일으키는 걸로 인해서 이제 2006년에 추풍령대교가 개통이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영동군에서 그 김천분기점까지 그 왕복 6차로로 확장이 됐어요. 선형이 개량되고. 추풍령 휴게소는요,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제일 그 오래된 휴게소예요. 그 경부고속도로의 약간 중간 지점쯤에 있고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준공 기념비가 있어요. 그 경부선 철도도 여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은요, 그 버스들도요, 서울에서 그 영남권 직행 노선들은요, 굳이 대전을 안 거쳐요. 추풍령을 좀 안 타요. 그래서 그 추풍령은 네, 이거 추풍령 그 비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이 사진이 있어요. 추풍령 비 나무 여기 추풍령 비가 있어요. 잠깐만 볼게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추풍령 비를 보면요, 원로 가수 남상규 씨가 부른 그 추풍령이라는 노래를 1965년에 썼는데, 그 이때가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그 시대에 그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 여기 국도 4호선 추풍령 구간에 딱 그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계 지점에 이 바로 요 노래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에서 함양으로 넘어가는 60령 고개가 있고요. 60령 고개는 통영대전 고속도로가 근처에 그 터널이 있고요. 그리고 사치제는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넘어가요. 지금 현재 터널이 있고요. 그리고 여원제는 국도 24호선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성삼제는 지방도 861호선이 넘어가요. 구리에서 남원으로. 뭐 그런 뭐 고갯길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고갯길은 뭐 그런 역사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좀 약간 짧게 했어요. 이 짧게 한 이유는요, 어차피 산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 조사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아마 조만간 또 국립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국립공원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분량을 남겨놨어요. 분량을 남겨놓고, 사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대부분 산이거든요. 국립공원의 대부분은 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립공원의 그 얘기를 할 때는요, 다 그걸로 할 거예요. 그 국립공원 얘기는 그 국립공원의 우리나라 그 지정 순서대로 할 거예요. 우리나라 그 국립공원은요, 지리산이 제일 먼저 됐어요. 그래서 지리산 국립공원이 제일 먼저 그 지정이 되었으며, 그 국립공원이 지정이 됐고,
이제 최근에 국립공원이 지정된 데가 무등산하고 태백산이거든요. 태백산이 2016년 지정됐고 아마 무등산이 2012년인가 2013년인가 국립공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태백산까지 국립공원이 됐고요. 글쎄요. 이제 앞으로 또 국립공원이 될 후보지가 또 어딘지는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국립공원이 되면요, 입장료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엔 좀안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이라서 지금 입장료를 안 받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남한산성이 국립공원 된다고 생각하면, 입장료를 받을 것 같아. 뭐, 어쨌든. 근데, 국립공원으로 되면 그만큼 이제 그 관리에 대해선 좀더그 세밀해지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국립공원이 되면 뭐 그래요. 뭐 그렇단 얘기야. 국립공원은 뭐.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국립공원으로는 주황산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할 건데, 그 국립공원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 뭐냐, 제가 다음번에 국립공원 이야기로 해가지고 약간 좀그 이제 그럼 바꿔서 쫙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산에 대한 얘기들을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아꼈는데, 그래서 오늘은 자, 그런 이 백두대간의 주요 산하고 백두대간의 그런 그 주요 고개로 좀 약간 그렇게 약간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렇고 자, 오늘 방송은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좀 많이 좀 피로해가지고.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태지리지 백두대간 고갯길 해가지고 다시 보기를 여기서 저장을 할게요. 자,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